여기 한 학생이 있다. 누구일까? 언론고시 준비생. 양손엔 상식책과 신문이 보인다. 전시에 합격하는 공부법은 뭘까? 신문 읽기, 책 읽기, 논술 장문 쓰기. 신문 읽기, 책 읽기, 논술 장문 쓰기, 신문 읽기, 책 읽기, 논술 장문 열심히 해도 불안한 언시생들은 새저리를 찾는다. 언시생들이 새저리를 찾는 이유가 뭘까? 첫째, 기자 PD의 마인드로 살아야 진짜 기자 PD가 될 수 있다. 논장만 대비하면 부족하다. 둘째, 교수님들 모두 기자 PD로 현직에서 10년, 20년 동안 근무한 잔뼈가 굵은 분들이다. 편하게 연락하며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다. 아, 예, 선생님. 셋째, 1대1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. 자소서, 논자, 실무평가, 면접, 거기에 기자가 된 후에 인생상담까지 1대1 전담마크를 받을 수 있다. 넷째, 정말 합격할 수 있다. 새저리 출신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다. 13년간 총 220여 명의 언론인을 배출했다. 당신도 할 수 있다. 그러려면 새저리에 입학한다.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.